이제 두 번째. 오케이. 오세요. 네. 아이고.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앉으세요. 예. 아이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뜻이요? 잔나비. 잔잎 뜻이요? 네. 병신생. 64시네요? 네. 생일은요? 어저께, 초다새. 어저께였어요? 네. 근데 몸으로 쳤을 텐데. 네. 몸이 많이 아프신데. 네, 아파요. 성이 뭐예요, 엄마? 채씨. 채씨? 몸이 좀 많이 아파. 응. 몸으로 쳐서 그래. 엄마도 저 같은 이렇게 불이야. 네, 직성이 세요. 세요. 엄마도 평생을 들고 사셔야 돼. 응. 아이고, 근데 이동수가 있네? 이동수가 있다고. 3년 전에 이동했는데요? 근데 또 이동수가 있어요. 왜 이동수가 있지? 엄마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네. 봤을 때는 엄마는 뭘 지금 저거를 장사를 하시던지. 근데 몸이 아파서 하긴 장사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해요. 얘는 이거 가무리로 이렇게 신바람으로 아픈데? 엄마가? 신가무리로 아파. 작년에 수술했어요. 작년부터 몸이 쳤거든, 그 작년부터. 작년에 수술했는데 올해 또 일어난 거야. 오, 다리? 허리. 허리? 올해 수술을 또 하래요? 응. 왜? 작년에 허리 세를 6개 박았는데요. 네. 지난달에 MR에 찍었는데요. 세를 하나 더 박아야 된대. 그래서 애들은 막, 못해게요. 6개 박았는데 하나 더 박으면 어떡하냐고.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지금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지금. 엄마가 했지. 왜 그러냐면 신가물이 신바람 때문에 아픈거든. 아프는 건데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해결을 반칙은 아니야. 가물로 아픈 거거든. 내가 아침 저녁에 기도 좀 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비는 모습이 보여. 아침 저녁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모셔놨어? 아니요. 초하루 보름이로 그냥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래요. 허리 그렇게 박으셔갖고 산에 올라가면 안 되실 텐데. 차 타고 올라가죠. 차 타고 어리 올라가시죠. 어리. 안성이니까 비봉산이요. 비봉산. 그 차가 비봉산이 올라가요? 네. 약수터까지 올라가요. 약수터가 올라가요? 아 좋다. 뭐 공기 쐬시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또 괜찮은 거지. 이동수가 왜 있지? 나 이사 갈 그냥 지금 이사 사는 데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살려 하려는데. 근데 문서 하나가 들어올 거 있어. 그럴 게 없는데. 원래 문서 하나가 들어올 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 좋지만은요. 문서 하나 건 들어올 건 있는데 엄마가 빌어도 엄마가 빌고 사셔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 근데 엄마는 조상의 조상바람, 신바람이 부르신 거거든. 근데 그거는 한 번쯤은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엄마가 이제 해다하다 안 되시면 자손에 찢힙니다. 자손에 찢히는 건 엄마가 한 번쯤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이게 단골레를 딱 잡아서 이렇게 저기를 해주셔. 그럼 엄마 살이 된 것도 물론 좋아. 근데 잘못, 잔나비 때는 특히 그래요. 잔나비 때는 잘못 당기시면 이게 이제 뭐가 따라붙어. 따라붙어서 엄마 몸으로 더 칠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으니까 그걸 신중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답답할 때 그냥 답답할 때 그냥 산에 어차피 엄마가 이제 채씨니까 산신줄은 세 세기는 하시는데 산신에 그냥 답답하면 그냥 그런데 가실 때 이렇게 가실 때 팥 같은 것도 주머니에 넣고 가셔. 팥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씩 넣고 댕기시고 만약에 좀 뒤에 오싹하시다 그럴 때는 팥을 이렇게 뿌리고 나오셔. 그러셔야 돼. 그러셔야지만 이게 뭘 안 붙고 그리고 몸으로 안 쳐. 근데 어차피 엄마가 아시지? 올해는 초상집도 가지지 마시라는 거. 응? 초상집도 가시지 마시고 생일밥도 잡수지 마시면 안 돼. 올해는. 근데 어차피 지나셨잖아. 어제 하셨다며. 안 해먹었어요. 잘하셨네. 그래도 알고 안 해잡수는 거야? 아니 그냥 안 해먹었어요. 자손들이 와서 아는 쪽에 해주시죠. 아니, 혼자 사, 애들은 다 나가서 살고요, 결혼해서. 그쵸. 이제 혼자 사니까, 그냥 뭘, 뭐, 애들이 뭐 평일에 올 수 있어요. 원래 잔나비 띠가 외로워.
잔나비띠가 외로우시지. 저도 잔나비띠예요. 쉬운 둘이세요? 52요. 원래 잔나비띠지. 이 길 가면서도 외롭고 원래 인간 믿고 못 살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근데 엄마가 또 빌고 사시긴 사셔야 돼. 근데 이 바람이 신바람이 원래 채씨 집안이 좀 쎄. 쎄서 엄마는 평생 또 내 자식들 위해서도 빌으셔야 되고 어차피 애들 때문에 지금 빌고 다니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내 몸 아픈 건 둘째치고. 근데 수술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수술이 안 땡기더라고요. 예. 안 땡겨가지고 이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싹 나가셨을 거예요. 가진 것도 하나도 나갔어.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지금은 그쪽인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새 신이 발동할 때거든. 봄 가을로 발동하잖아. 근데 엄마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지금. 지난달에 하도 답답해서 동해바다 갔다 왔어요. 잘하셨네. 응. 한 번씩 예. 바다 한 번씩 갔다 오고 산에 한 번씩 갔다 오셔도 잘하시는 거야. 그냥 어차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뭐 엄마도 안 해본 게 없고 다 해봤는데 뭐. 근데 언제 어리다가 마음을 의지할까 그 해도 인간이 또 배신당한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 엄마가. 그래서 그냥 에이 그냥 나 혼자 빌고 댕장으로 빌고 댕기시는 것 같아. 근데 누가 그 엄마네 집안에 친정뿌리인지 시댁뿌리인지 이렇게 불쌀할머니는 모셔놓고 빌든 할머니가 있어. 그거는 잘 몰라요. 전 시댁에 옛날에 전 다락에다가 모셔놨다니까. 모셔놓고 빌든 할머니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빌고 댕기신지도 몰라. 이제 내 팔자도 그렇대지만 그래도 자식들 그래도 내 자식들은 잘 돼야지 하면서 빌고 다니시는 것 같아. 그냥 허리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어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좀 버텨보는 거예요. 네. 버텨보시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방천지가 다 아파요. 온몸이 다. 네. 다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다니까. 요새는 또 이쪽 여기가 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없대는데. 이게 흰가무리로 아파. 흰가무리로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죽은 동자가 있어요. 뭐 애기가 하나가 자꾸 보여. 저한테서요. 유산된 유산시킨 애기. 유산시킨 애기가 왕래를 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어쨌때는 이제 막 달콤한 거 먹고 싶고 그럴 때는 애기가 동자가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드시는 것 같아. 엄마도 엄마 마음으로 못해. 그죠? 근데 올해는 몸만 잘 챙기세요. 올해는 몸을 좀 잘 챙기셔야 돼. 내 몸을 지키는 게 최고야. 인간의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잔나비도 내렸잖아. 인간의 덕이, 덕이 없어. 잔나비들은 부모, 형제 덕 없어요. 응? 때로는 어떤 분은 서방복도 없어. 우리 같은 경우. 서방복도 없고. 진짜 막말 따서 거기서 자식들이 많으면 거기서 자식들도 한둘이나 괜찮을까?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런 것도 엄마는 그래도 딸들이 그래도 좀 엄마한테 좀 알아주니까 다행이야. 그죠? 어떻게 그러니 하고 사시고 사셔야 되고 그냥 답답하고 외로우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도댕기시는 것 같아. 보러 댕기셔. 아니 안 보러 다녀요.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셨어? 먼저 저녁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니까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안성이요. 안성에서? 그래서 한번 문자를 넣었다니 지난달 말일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죠. 잘 오셨네. 답다. 또 해고 좋은 말씀 좀 들을까 싶고. 몸만 챙기셔. 올해만 넘어가시면 내년부터 좀 괜찮아. 올해가 잔나비들에도 이제 30대, 40대
이제 50대들은 50대는 괜찮아요. 근데 20대가 또 안 좋아요. 잔남이들이. 근데 올해 60대가 또 안 좋아요. 60대 엄마 나이가 그때 지금 올해 몸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40인데 잔남이. 아 40이요? 응. 안 좋아요. 올해 그냥 구설수가 있어서 아들이. 그리고 좀 가다가 맥혀 자꾸. 그래도 엄마보단 나. 그래도 엄마보단 나. 근데 엄마는 몸으로 쳤어. 엄마는 몸으로 쳤기 때문에 올해는 몸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은 괜찮아요. 근데 몸만 잘 적으시고 초상집 같은 데는 물론 안 가실 거야. 뭐 몸이 아프시니까. 근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됐었으면 그냥 그리고 또 많이는 도댕이지 마세요. 안 다녀요. 그냥 복지관에 갔다 오고 잘하셨어. 이제 목욕탕에 사료 보내고 오고 그거요. 나 그냥 편하게 사셔. 편하게 사시는 게 최고야. 목욕탕 가서 수다 떨고 그거지. 아이고 잘하시는 거네. 그렇다고 막 힘들게 어차피 허리 아프시니까 막 산도 많이 오래 타 걸은 것도 많이 걸으면 안 돼. 많이 안 걸어요. 차 타고 그냥 갔다가 힘 갔다 오셔. 그게 최고야. 올해는 몸만 챙기셔야 돼. 올해 몸 챙기시고 뭐 자녀분들에 치고 뭐 좋은 일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제가 봤을 때는 나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엄마를 도와줄 사람? 엄마를 도와줄 사람은 아직까지 좀 안 나와. 내년이나 나올까? 내년에. 아우 그전에는 너 옛날에는 장사할 때는 진짜 돈 같은 거 거의 없이 쓰고 살았는데 알아요. 지금은 최고 막바지 인생이야. 장사를 오래 하셨잖아. 근데 예. 장사 때 가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최고 막바지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들으실 거야 지금. 고통스러우실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올해는 허리 엄마가 허리 다치고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울증 와서 더하지. 우울하지. 우울해되는 것보다도 쓸쓸하지 뭐. 쓸쓸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몸 챙기세요. 올해는 첫 번째가 몸 챙기기가 최고야. 그러면 좀 올해 좀 너무 무사히 넘어가시면 내년부터 괜찮아. 그리고 자손 어차피 엄마 잘하시는 거 자손 위해서 많이 빌어주시는데 뭐 내 것도 빌지만 자손에서 많이 빌고 댕기시네. 아휴 답답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 올해는 엄마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올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웃고 댕기실 거야. 올해는 이렇게 답답해도 올해는 엄마 꽃장을 막혀 있으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좀 그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은 집에를 바깥에를 안 나와요. 일단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뭐 막말로다가 새장에 갇힌 새집이. 그러니까는 목욕탕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엄마가 취미생활을 하나 하세요. 취미생활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물도를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복지관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배우러 다녀요. 그런 거 배우러 일주일에 네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 하셔. 힘들어요. 또 힘드셔? 근데 엄마는 뭐를 하나를 몰두를 하셔야 돼. 이 잔나비 때들은 뭐를 하나를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고만의 성격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몰두를 하셔야 돼. 내가 요새 고전하고 컴퓨터하고 영어를 배우는데요. 그러면 장구를 더 배워볼까? 장구를 팍 박치는 거? 어차피 잔나비 때들은 이 소리 나는 거를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구 같은 거 배우셔도 좋지. 장구를 배우셔 차라리. 그러면 엄마 말대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신 팔려서 하니까 오히려 내 팔자를 장구 치면서 그걸 이제 분풀이를 할 수가 있잖아. 올릴 수가 있잖아. 그게 최고죠. 그것도 괜찮죠. 소리 나고. 올해는 그걸로 배우셔. 2학기 때 배워야지 뭐 천상전. 그거 배우셔. 그거 배우시면 속은 시원하실 거야. 때리니까. 진작하시지 그랬어. 아니 장구는 좀 쳐요. 그럼 뭐. 어차피 엄마가 있는 나 같은 불이기 때문에 심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배워놓으시면 그걸 떼어나가니까 더 좋아. 그런 거 해야지. 배우시는 게 좋아. 결국 올해는 그냥 몸만 챙기셔. 슬슬 내 몸 아껴가면서 아프면 약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장구 같은 거 치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치지 마시고 슬슬 치셔.
그럼 올해는 그냥 그걸로 떼어나가시게. 소리 나는 걸로. 그럼 내년부터는 좋아. 내년부터는 좋으니까 올해만 잘 넘기셔. 그러니 아직도 9개월 남았는데. 까마득하죠. 그걸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이렇게 하셔. 하시면 아무래도 편하시니까. 재밌으실 거야, 아마. 엄마가 지금 사는 낙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아마 떼우셔. 떼우시면 그래도 훨씬 낫지. 알으셨죠? 예, 알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유공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몸 잘 챙기셔. 예. 바깥에서 명함 하나 집어 가세요. 네, 갖고 가세요. 예. 우리 바깥에서, 바깥에서 가세요.